안녕하세요. 랜선 힐링 여행 소개하는 OTSB 영어마스터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카페가 보이는 봉화군 낙동강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부장이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여기가 지금 오로지 카페가 있는 낙동강 상류예요. 정말 멋지죠? 이부장이 낙동강을 멋지게 촬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공위성 드론을 선물 받았어요. 궁금하시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카페 오로지가 보이는 낙동강 상류이다. 오늘은 낙동강 상류를 가까이에서 영상에 담아보기로 했다. 다리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복한 가족도 보인다. 낙동강에서 카페 오로지가 보인다. 차를 주차하고 강 쪽으로 내려간다. 초등학교 때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 강에서 조개를 잡았을 때가 생각난다. 물이 정말 깨끗하다. 강변에서 모친님, 부친님이 무언가를 열심히 잡고 계신다. 산, 강, 정말 잘 어울린다. 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정말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반대편은 조금 깊어 보인다.
카페 오로지에서 창가로 보았던 낙동강을 가까이 와서 보니 정말 너무 행복하다. 물속에 돌들도 보이고 물고기도 많다. 수영을 좋아하는 나는 당장이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싶다. 지금 나오는 물은 발전소에 나오는 물이라고 한다. 상류의 물이 발전소를 거쳐서 전기를 만들고 저렇게 다시 나온 것이다. 더 오래 있고 싶지만 강릉을 가야 해서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손잡고 와서 물가에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강 건너편에 모기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카페 오로지도 보인다. 저 멀리 낚시를 하는 아빠도 보인다. 강 건너편이 펜션인데 다음에 꼭 1박 하고 싶다. 해님도 퇴근하고 나도 퇴근을 준비한다. 퇴근 전에 약속을 한다. 내일 정동진에서 6시 만나기로. 물 색깔을 보니 여기서 낚시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겠다. 해님이 답장을 해주었다. 내일 정동진에서 5시 반에 출근한다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카페 오로지가 보이는 봉화군 낙동강에 한번 다녀왔습니다.